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랑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랑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뜻하지 않게 받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아니, 왜냐하면 뭐 멀리서 온 것도 멀리서 왔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당당하게 헤비 2만 냈습니다. 사실 이 꽃다발은 어제 제가 이제 그 공연하고 이제 받은 건데 뭐 집에 놔두기로 그렇고 오늘 이렇게 또 뭐 행사한다니까 이렇게 좀 뭐 데코라도 이렇게 하면은 좀 이불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그러면서는 예.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왔다 이런 데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제대로 얘기를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. 공갈 잘 때린다. 순수하게 원래 연말에 자신답지 않은 말이긴 하다. 감사합니다. 예. 그 완전 뭐 우리 이제 뭐 한 20주년, 21주년 된 우리 광석이 형님 이제 길도 다가오는데 광석이 형님 예, 노래 한 곡 예.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뭐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. 저는 어릴 때 딱 한 번 소극장에서 한 번 본 게 단데 그때 그 이 기타 치면서 이렇게 그 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기타 한 대 노래를 하는데
무슨 이제 뭐 한 5인조 밴드가 그냥 이렇게 합주를 한 듯한 그 정도의 이런 이 아우라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야, 그 한 1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기타와 그 노래로만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공연했는데 정말 그 집중을 해가지고 숨소리가 안 돼. 그냥 그 1시간 20분이 한 10분 정도 공연한 것처럼 너무 순식간에 흘러가지고 그때 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때 예, 들은 노래 중에 한 곡, 예, 감동받은 노래 중에 한 곡. 멀어져간다 내 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그려지진 않겠죠? 네. 제법만
자, 그럼 여은님. 네. 자, 재명이 형 노래를 또 너무 잘 불러가지고. 좀 들고 갈게. 자, 우리 여은님도 솔로 처음이에요.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고. 언니, 가운데 오세요. 가운데.